메가 트렌드 4기를 진행을 하게 됐고, 여기 뭐 보시면 2월 13일, 14일 날 오후 7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저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있고요. 지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주요 일정을 파악해서 미리 선점하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의 교육, 400명 이상의 수강생분들 감사하고, 이번에도 자료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강 후기 눌러보면 여기 또 후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뭐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차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잘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교육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리큘럼이 여기 이제 혜택이 다섯 가지 혜택을 요번에도 드리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2020년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른 수혜주 분석.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전에 12월 달에 특강했던 종목군 4개도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른 수혜주 또 선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돈 많이 벌수 있는 종목군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가 거짓말 하는데, 차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부터 내가 전문가, 자, 주포와 함께 쓰는 지표. 그래서 요거는 제가 2기부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요번에도 또다시 한번더 무기한으로 드리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무기한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신청하십시오. 요거를 가장 많이 문의를 하세요, 사실. 고객센터에 요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번에도 무기한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기법을 또두 가지를 드립니다. 원래는 항상 기수마다 한 개씩 기법을 했죠. 한 개. 요번에는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대형주 매매 기법, 하나는 중소형주 매매 기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드릴 거고요. 이 기법은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그거를 보시면, 아, 요렇게 매매하면 되겠다를 알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드린다는 것까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4기가 혜택은 다른 여타의 1기와 2기, 3기보다 혜택은 좀더 많습니다. 자, 원래 1기, 2기, 3기는 기법은 한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두 가지 합니다. 2020년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인데, 사진 찍어 놓으실 분들은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학회가 있고, 우리가 젠백스가 급등을 할때 젠백스가 급등을 했었죠. 우리가, 자. 아이고. 젠백스가 43,500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젠백스가 급등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시장을 선점을 했죠. 그게 이제 10월 달부터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큰 수익을 볼수 있죠. 그렇게 이제 선행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재료를 어떤 재료가 나올까를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10월 18일 날, 자, 보세요. 15,200, 15,500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가 적어놨죠. 12월 4일에서 7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12월 달에 성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나왔죠. 그래서 급등한 거잖아요. 12월 18일은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당히 뭐 250% 가까이 오르죠. 이런 식으로 미리 재료를 알아야지만 선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뭐 일단은 2월 달에 있는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요런 심포지엄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이 뭐 요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나오는 것이 세계 내분비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또 분류가 될수 있고, 내분비가 결국 호르몬 얘기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4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5월 달에, 보면 AACR이나 또는 ASCO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돼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이슈가 되는데,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보면 좋겠죠. 2019년도 AACR 관련된 종목군들, 2018년도 AACR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2020년 또 있겠죠. 그런 종목을 미리 선점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슈가 됩니다. 인터넷에 2019년 AACR 쳐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도 뜹니다. 2018년도도 뜹니다. 그 매년마다 일정에 따라서 이슈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뜬다는 거예요. 특히 요번에 AACR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자, AACR 같은 경우에는 동물 테스트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상 전까지입니다. 그 요번에 요번 2020년도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제가 기술 이전이라 했죠.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암마켓 관련된 AACR 관련주 요번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같이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해서 12월 달까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준비를 했고요. 요번에. 자, 그리고 2강으로 들어가면, 차트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박스권 돌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렇게 이제 붙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거래량 실어서.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 빠져버리겠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박스권 돌파하고 무조건 좋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더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께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중바닥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에 대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중바닥이 뜨면, 아, 바닥이다 하는데 그때가 바닥이 아니죠.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갈 때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강 같은 경우에는 나도 프로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주가 반등 계산기 이런 것들을 함께 드리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고점 화살표. 고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고가 권역에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뜨는 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LG화학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이제 고점에 이렇게 화살표 뜨죠. 딱그 자리가 이제 고가가 형성되고 주가 좀 조정 넣어줘.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한 8에서 9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 뜨는 그 자리가 고가권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 같은 거 해볼까요? 50 같은 것들도 뭐 바닥에서는 봐요. 이렇게 이제 뜨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떴죠. 이렇게 고가권이 형성되고,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해서 여기서는 뒤에 이제 인위적으로 땡겨서 올라가는 거죠. 이 뒤에는 이렇게 이제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요거를 같이 드린다. 여기에 대한 설정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키움증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볼수 있는 것이 키움증권 보시고, 매매는 뭐 본인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는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입력하고, 거기에 주식 발행수를 입력하고, 주가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적정 주가가 PER 밴드가 얼마다, 그걸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실적이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매번마다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엑셀 수식과 로직을 넣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는 주가가 앞서 뭐 오늘 뭐 어떤 거 볼까요? 오늘 대림재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대림재지가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면 반등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가 권역을 한번 같이 보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그냥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대림재지가 얼마예요 지금? 이 고가가 2740원이었고 적어놨네. 2740원이고 밑에 하단 1245원이 있네요. 1245원. 그러면 1820원이거든요. 이거 1봉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그 1820원짜리까지 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고 갭으로 돌파라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이 자리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조금 조정 보이다가 또다시 한번 또 넘어갈 겁니다. 2차까지. 그 2차 가격대가 얼마냐. 그런 가격대가 이제 2170원 이런 자리까지 넘어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 그에 따른 반등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여기서 주가 20만 4천, 24만 500원, 11만 8천 원이잖아요. 자, 그럼 요게 16만 4천 800원이네요. 16만 4천 800원.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죠? 그 다음 자리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 자리가 19만 3천 800원, 19만 3천 700원. 요 자리에 대해서 거래량이 딱 트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이익실현 물량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파가 됐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또 지지를 한번 밟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가격대가 요 주가에는 중요한 가격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이 모든 종목을 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을 최근에 이제 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요게 43,500원 바닥에 대한 가격이 얼마예요? 이 자리가 36,50원이에요. 자 그러면 35,600원 1차가 35,600원 이 자리죠. 요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요 35,600가 여기까지 딱 올라오고 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자리가 가격이 38,600원이죠. 38,600원 이렇게 요게 자 여기 38,600원까지 딱 올라가죠. 지금 38,600 보이시죠?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났으니까 이익실현 물량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주가가 이제 이익실현 물량 나오고 주가 여기 밑에 가격대가 아까 다시 35,600원이니까 35,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한번 툭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투매가 딱 나오면 거래가 딱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선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대응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적용하는 방법 자체를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립되는 조건이 있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활용 방법대로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차피 주가에 대한 반등이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에 대한 활용 방법과 그리고 성립 조건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원래 프로그래머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무기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또 다시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강이 이제 실전 매매 기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 대형주 매매 기법.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들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SK이닉스도 엄청나게 뽑아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법 방법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형주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 또는 묻어놓고 싶다. 좀 장기 투자가 나의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들으시고 나면 요 기법대로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법 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법 확실한 액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기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인기 많았던 그 기법 그 중에서 이제 더블빅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안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것도 기법으로 똑같이 좀 도식화 시켜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번 커리큘럼을 4기에 준비를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요거 혜택을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뭐 스마트 밴드를 하셔도 되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번 했는데 40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한 거였죠. 원래 한 교육 하면 한 20명 정도 한대요. 저희가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부끄럽지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셨고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 후기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그때 안 되더라도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안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진정성이 보이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예, 요런 것들, 이 시간이 안 되더라도 녹화 방송이 또 한 달 동안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교육이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그 교육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